성경 그러면 덜커덕 팔복 뭐 이렇게 생각이 날 만큼 팔복은 아주 인기 있는 성경 제목입니다. 팔복 왜 이게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고 하면 팔복 그러면 야 성경에는 복이 8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복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8가지나 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복의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뭐 돈복, 뭐 출세복, 뭐 심지어는 여복. 이게 복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생기. 그렇죠? 생명, 생기.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걸 몰라요. 그 생기 이상으로 뭐가 또, 복이 되겠습니까? 왜 생기를 안 주시면 우리 죽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고, 당연히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살아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고,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복, 그러면 돈이 중요한 사람은 돈, 뭐, 쾌락이 중요하면 쾌락이 복이 되고, 예, 권력이 중요한 사람은 권력이 복이 되고, 뭐, 명예가 중요하면 명예. 그래서 사람마다 이 복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생기, 바로 생명입니다. 일단 성경에 나타나는 제일 처음에 복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느냐고 하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래요. 그럼 이 그들이 누군가? 바로 여기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물고기들,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또 그다음에 뭐예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런 새를 창조하시고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고 봐도 참 내가 잘 만들었네. 이런 뜻일까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뭘까요? 그래서 이런 생명체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분이 제일 좋은 건 뭘까? 그렇죠. 사랑의 대상이 생겼고, 이제 나는 사랑을 줄수 있게 되었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 생명체를 이렇게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말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이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땅의 짐승들을 처음에는 바다와 하늘 물고기와 새 그 다음 날은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그래서 보시니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누굴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주시며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 자, 복을 주시면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방금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어떻게 된다? 생육하고. 생육하고라는 말은 자라나고 이 말입니다. 성장하고. 그러니까 성장하고 또 어떻게 하라? 번성하라. 번식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분명히 생기예요, 그렇죠? 자 살아서 내가 생기 복을 줄 테니까 그 복이 복을 너희들이 받으면 너희는 생육하고 자라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결국 복은 생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그래요. 물고기와 뭐 새들이 입시 볼 일 없잖아요. 그렇죠. 뭐 사업할 일도 없고 결국 생기가 들어갔을 때 유전자들이 작동하기 시작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 생명 그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이 복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어떤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제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자, 이후에 15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를 보호하는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뭐라?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급은 이 문장으로 보면 뭐가 상급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 무엇은? 나는이죠. 나는. 나는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무엇이라? 상급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슨 복이다,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특별한 거 뭐, 그거를, 주는 거라고 생각, 그게 뭘까?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직업과 상급은 다 뭐예요? 생명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리고 그 생명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렇죠? 그것이 복이요, 상급이야. 그거를 받았을 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 일단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팔복이라고 할 때, 예, 팔복이라고 할 때, 자꾸 우리들의 복에 대한 개념을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간주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자꾸 이 세상 말이라고 생각하고, 야, 여덟 가지 복이 뭘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일부 강의를 들어보니까,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요? 그게 복입니까? 그게 생명입니까? 오히려 그건 뭐요? 병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쾌락이 복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쾌락 같은 것은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시는 분이지.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담에서. 그래서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어. 마누라가, 사라 마누라가 불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누구를 낳게 해주세요? 이삭을 낳게 해주시잖아. 그 생명을 주셔서, 생기를 주셔서. 자, 이제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복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일단 어떻게 돼야 돼? 일단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복은 하나님 자신이며 생명이다.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사단에게 뭐를 받아요?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그래서 이제 시험을 이제 이기고, 드디어 예수님은 그 다음 단계는 제자들을 뽑아요. 그 제자들을 다 뽑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 산에서 뭘 하느냐 하면, 그게 이제 예수님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그 자기가 위임받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공적으로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이 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는 것을 이제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팔복은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산상수훈. 산상수훈, 그 산에 제자들과 올라가서 드디어 많은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게 취임식이라고 그럴까?
예. 이제 그런 행사, 중요한 행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아,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여기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말은 이 산이라는 말은 되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물을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물이에요. 이제 그 성전 안에서, 뭐를 하는 게 성전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게 성전이에요. 근데 제사라는 건 뭐예요? 제사는 이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게 제사냐 하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제사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제사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제사는 온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사는 인간이 누구에게? 신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그리고 복 주세요. 복을 예 요구하기 위하여 인간이 신에게 뭐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요. 뇌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제사예요. 왜? 모든 인간들은 신을 어떤 신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조건적 신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하는 신은 이 성경에밖에 없어. 그래서 이 신들이 다 조건적 신이기 때문에 이 인간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가능하면 더 비싼 재물을 사가지고 이거 드시고 잘 봐주세요. 입시에 꼭 붙게 해주세요. 다 제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을 나타내는 제사다. 그럼 예수님을 나타내는 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여기셔서 이 인간을 어떻게 하셔서 사랑하사.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제사예요. 이 세상 성경에서는 세상 그러면은 이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란 것은 지구는 지구인데 이 세상은 다 뭐 덩어리야? 죄 덩어리야.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들이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모든 인간들은 각각 다른 신들을, 다른 종교들을 믿고 있지만 그 모든 종교들의 신은 다 공통적으로 어떤 신들이야? 조건적 사랑의 신. 여기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에요. 자, 그래서 제사는 전적으로 달라요. 그 제사의 의미가 조건적인 신은 어떻게 돼? 인간이 어떻게
재물을 신께 갖다 바치고 잘 봐달라고 빌어야 돼.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신은 어떤 제사를 보여주고 있을까? 신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바치는 거야. 이거 완전히 다르. 이거는 박수 한번 쳐야 돼. 그러니까 제사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요.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지금 많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인들이 이 제사의 개념이 자꾸 뭐예요? 조건적 제사로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부터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봤어요? 조건적 하나님으로 봤지.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더라.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천국을 보내주고, 율법을 안 지키면 뭐예요? 지옥으로 보낸다. 이런 철저히 조건적 개념으로 제사를 지냈다. 실제로는 제사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게 하셔서 희생시키시고 우리는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해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새롭게 재창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야. 그런 제사,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를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를 보여주는 제사. 그러니까 결국 성전에서 지내던 제사는 결국 양이, 주로 양을 제물로 삼았는데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가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계속 성전 안에서 그 상징적인 제사를,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사를 지내다가 드디어 그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실제로 뭐예요? 죽으시는, 그것이 이제 제사의 원형이라 그러죠. 실제 제사는 그게 십자가가 제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 그 제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제사는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는 제사 안 지내. 아시겠죠? 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그 말을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인간들을, 죄 많은 인간들을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이 세상을이라고 할 때는 죄가 많다는 뜻이에요. 죄 많은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그 예수님 자 나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아, 나를 이 세상 누구를 위하여 주셨으니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멸망하게 되어 있었는데 나를 믿으면 그 멸망으로부터 해방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영생을 그렇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사실 복의 실체는 알고 보면 누구가 복의 실체예요? 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이 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복을 받은 거야. 그렇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누구도 함께 들어오세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기를 복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덟 명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팔복, 그런,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는 없다고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산에라고 할 때는, 성전은 산에다가 짓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무슨 뜻이에요? 자, 너희들 성전에서 제사 많이 지냈지? 이제 내가 왔다. 그 성전은, 산에 있는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나를 상징한다. 그래서 내가 곧 성전이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열두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 입을 열어. 저는 옛날에 성경 볼 때 성경도 참 희한하네. 가르칠 때 말로 하고 말하면 입을 여는 거지 뭘 또 입을 열어 그렇게 구태여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참 이상하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드디어 입을 열면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이야. 네, 여러분. 근데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은 입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게 그 말이 누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가가 중요해요. 같은 말이라도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가에 따라서 꼭 같은 말이라도 뜻은 완전히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입을 열어 하는데 그 입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입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불어넣으신다는 말은 그 생기가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말이에요.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입으로부터 나왔고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그것은 말씀이었다. 그 말씀 속에는 생기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된 거.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입을 열어. 자, 같은 말이라도 누구의 입으로부터 나오느냐에 따라서 뜻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부디 잘 먹고 잘 사세요. 잘 먹고 잘 살아는 같은 말도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 복 많이 받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어디 두고 보자. 뜻이 다르잖아. 그래, 완전히 다른데. 그러니까 즉 조건적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무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 기초는 조건적 기초가 아니고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기초이기 때문에 완전히 뜻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이미 생각을 하고 그 선입견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건 완전히 다른 말이 돼버릴 수 있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가장 성경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를 철저히 바탕을 깔고 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구약 성경 야 이거는 사랑이 아니잖아. 이건 조건적인데라고 보일 때도 그 말씀 자체는 누구의 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거야.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해를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 눈에 조건적으로 보인다. 봐, 이거 조건적이지. 이래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자, 지금 이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지금 드디어 예수님의 공식적인 가르침이 지금 소위 제1성이라고 그러죠. 제1성이 딱 나왔습니다. 자,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 사랑.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다 알고 있었고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나 이방 민족의 우상신들이나 다 뭐요? 다를 거 다 조건적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입으로, 아들의 입으로 입을 열어 그것을 처음으로 가르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가르침은 이제는 더 이상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선포하는 순간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 선포하는 순간은 이 순간부터 이제 누가 분노하게 돼? 율법주의자들이 분노하게 돼.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쳤던 많은 이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게 되는 순간이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그랬잖아. 이게 실제로 종교 개혁이야. 진짜 종교 개혁의 순간이야. 이 개혁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야. 왜? 이때까지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과 지금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충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충돌의 시작이에요. 이게 심각한 순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이 정반대이듯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하나님과 지금 예수님이 와셔서 직접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이 조건적 하나님과 무조건적 사랑이 지금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순간. 이게 이제 혁명의 순간이야. 종교 혁명이죠.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 다 잘 지키고, 자선 사업도 하고, 불쌍한 사람 하고, 이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건 다,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배운.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바야흐로.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들,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묻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가겠냐고 물을 때 예수님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선하신 분만이, 선하신 하나님만이 선한 일을 하실 수 있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지. 즉, 자기 아들을. 그러한 죄인들, 그러한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죄인들을 그래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신, 그게 선한 일이야. 그것은,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은 조건적으로 죽이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죽이셨어?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은혜로,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지. 은혜로 하시는 구원이지. 자, 그래서 항상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가르칠 때는 너희가 천국 가고 싶으냐? 지금부터 너희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의 기초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르침이겠죠. 너희는 선한 일을 해야 돼. 선한 일을 안 하면 못 가. 선한 일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선한 일을 해봐야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그래서 여러분, 어쩌니까 우리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Love does not parade. 그랬습니다. Parade는 뭐예요?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없어. 그 너희는 선한 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안 되는, 어떻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려거든. 무의식적으로 하라는 얘기야. 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그냥 너희가 선한 존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악한 존재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 그렇죠?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는 꼭 누군가가 반드시 봐야 돼. 그리고 이상구 박사님은 참 그렇게 선한 일을 하더라고. 방송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억울해. 우리의 본성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100%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오른손도 무슨 일을 했, 내 왼손도 오른손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도록 하라. 그 말은 우리가 정직해야 돼. 우리는 선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할 수 없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선한 일을 하면서 야, 왼손 너 보지 마. 못 본 척해. 안 되는 거야.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제 맨 첫 마디, 이제 소위 팔복의 첫 마디야. 첫 마디가 뭐냐면 여기 이제 심령이라 그러는데, 자,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자, 여기 이제 이 번역들이 아주 좋지 않아요. 복이 있다. 영이 복을 받고 싶냐? 그러면 너의 영이 가난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복 받고 싶어? 그러면 애통해야 복을 받아. 이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처음부터 이게 말이 안 돼. 이거를 여러분이 이건 어떻게, 이게 어떻게 말이 돼?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성경에 성경을 올바로 볼 수가 있어. 자, 영은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래도 돼.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예수님은 영이 가난하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영이 부하신 분이야. 영이 부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무조건적 사랑으로 꽉 찼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은 조건적 사랑으로 꽉 찼어. 그것은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야.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영이 부하신 분들은 예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셔. 원수까지도 사랑하실 수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으로 꽉 찼어. 그런데 아까 그러니까 생명으로 꽉 찼어. 즉 하나님은 뭘로 꽉 찼어요? 복으로 꽉 찼어.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영이 부하시다, 부여하신 분은 예수님 같은 분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면, 와, 저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원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도, 그리고 악할지라도 사랑하시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 있어 없어? 우린 그런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 없어? 와, 그러면 나는 예수님처럼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없어. 그거를 깨닫는 것을 뭐라 그래요? 와, 나는 영이 가난한 자구나. 예.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복이 있나니, 이 번역이 참 별로, 이게 아주 어렵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실제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복은 뭐예요? 영어로 복은 bless입니다. bless. God bless you. bless you.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bless. 그리고 또는 복을 명사로 하면 blessing이라고 그래요. bless. 그 다음에 blessing. blessing은 복이고, 그럼 blessed 하면 무슨 뜻이게? blessed. 그렇죠. 복 받은 이 말이에요. 복 받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원이 너 다 낳았냐? 어머, 너는 복 받았구나. 예. You are so blessed. 복 받은 자구나. 그게 blessed예요. 그래서 blessed are 이 말은 뭐냐면 복 받은 자들은 이 말이에요. 복 받고 싶거든이 아니야. 이게 너무나 엉뚱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번역은 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번역한 거예요.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버려. 이게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 팔복 번역부터 이거를 전적으로 고쳐야 돼. 참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을 받고 싶냐? 복 받고 싶거든 이렇게 해야 돼. 심령이 가난해야 돼. 이래노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 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설교가 어떤 설교가 돼? 목사님 교인들이 복을 받고 싶어. 목사님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조건적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또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 목사님도 우리는 우리 마음을 비울 수 없다는 것을 몰라. 우리는 우리 마음을 비울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 심령이 가난한 그러니까 뭐냐면 자 영어대로 뭐 복 받은 자들이여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꾸로예요. 야 나는 사랑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란 건 내 마음 속에는 없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때가 너희는 생명을 얻었을 때다 이 말이야. 거꾸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복 받은 자들은 뭐예요? 복 받은 자들은 뭐라고? 애통하는 자다 이 말이죠. 왜 애통해? 나는 사랑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나는 상당히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 정도 자선 사업을 했으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그것들이 다 위선적이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드디어 뭐예요? 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30년을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뭐예요? 나 정도 되면 그래서 내가 수석 집사도 해보고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천국 가는 그 복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때까지 모르고 살았구나. 제가 이거를 이 말씀을 딱 통렬하게 깨달은 순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제 처음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참 뉴스타트를 이제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하는 뉴스타트 센터가 있어. 그게 이제 제가 그 돈 잘 벌던 병원을 다 이제 관두고 이제 한 달에 70만 원짜리 월급을 받고 이제 그걸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게. 이야, 이상구 믿음 좋네. 그래서 저도 야 믿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야.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짓을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이혼도 하게 되고 막 이야 가족도 다 버리고 뭐 얼마나 위대해.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쫙 퍼졌어. 한국 사회도 미국에 있는 한국 교포 사회도 퍼지고 미국 사람들도 이야 그 한국 의사 그 닥터 리라는 친구가 대단한 친구야. 그래서 저도 이제 믿음이 좋고 그래 이 정도 되면 천국은 가겠네. 그런데 이제 굉장히
하루가 더운 날이었어. 이제 그 뉴스센터가 땅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크고. 그래서 이 산책로가, 등산로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더운 날, 등산을 쫙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캠퍼스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이제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먹으려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 이제 수도꼭지가 있는 거야. 수도꼭지가 있고, 수도꼭지를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틀면 물이 위로 올라와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고, 여기 이제 화분이 참 더운 날인데, 아, 화초에 누가 물을 안 준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옛날 같으면, 이거 물 주는 당번이 누구야? 그게 이제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세계 각국에서 온 전문 학생들, 아주 믿음이 좋다는 학생들, 학생들도 한 100명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물 주는 당번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옛날 같으면, 당번이 누군지 알아봐. 뭐 이래 쌓고 해서 할 텐데, 뭐 당번 찾고 뭐 어쩌고 하는 것보다 내가 주자. 그래서, 저렇게 화분이 8개 이렇게 있었어. 제가 이제 물 받아가지고, 손으로 받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착하더라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래서 한참 걸렸어. 화분 8개. 그리고 또 누가 그러던데, 물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딱 주고, 오케이. 그러고, 딱, 이제 그 길을 떠나서 집으로 올라가려고 딱 섰는데, 저, 우리 집 쪽에서 아주 이쁜 여학생이 이쁘게 걸어오는데, 와, 억울하더라고. 왜? 아, 제가 내 물 주는 거를 봐야 됐는데. 아, 내가 그걸 놓쳤어. 내가 너무 빨리 줘버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살짝 하다가, 여러분. 그 순간에, 그러면 제가 볼 수 있도록 내가 또 물을 더 줘? 말아. 더 줄래니까 이거는 또 물을 너무 더 많이 줘도 안 되잖아. 여러분, 제가 물을 또 줄게 안 줄게. 자, 또 줬, 또 안 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다 줬다라는 편인가? 야, 저를 뭘로 보세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줬어요. 줬어. 이 너무나 귀한 기회인데, 이거를, 그래서 또 다 주니까 이쁜 여학생이 감동받아서, 어머, 닥터리, 어떻게 네가 물을 다 주다니, You're so nice. 막 칭찬이, 이렇게 미국 여자들 막 칭찬을 막 하잖아요.
와, 그 칭찬 들으니까 기분 좋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화초들은 손해봤지, 그 여자 때문에. 왜? 물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 지금.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 그래, 성공했다. 이제 제가 학생들 간에 나에 대하여 좋은 소문을 내주겠지. 그러면 나는 인기가 더 올라가겠지. 그런데 조용한 성령의 음성이 뭐라 그러게? 그래, 상구야, 기분 좋냐? 그 한마디에 저는 뭐요? 참 애통했어. 내가 뭐 이렇게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은 와, 이상구 박사 와, 근데 실은 그것밖에 안 돼. 응? 그 내가 나에 안 속아야 돼. 우리는 내가 나에게 속아 주는 거야.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은 분명히 나에게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나는 어떻게 그 듣기를 거부해. 안 들은 걸로 해버려. 응? 결국 신앙은 그 선에서. 그래서 너희들은 애통하느냐? 안 하지. 그게 왜 그런지 아냐? 성령의 음성, 그 복, 그 생명의 말씀을 뭐요? 거부한 거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그 복, 복을 받은 자들은 내 자신의 영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리고 그 가난함을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거요. 그래서 이게 이 차원이 빨리 알려져야 돼. 그래서 이것은 각자의, 제가 만약 그 체험을 못했더라면 아마 아직도 뭐 복을,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자신을 비우세요. 마음의 모든 욕심을 비우시고 뭐 이래서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자기 자신이 정말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가망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아무리 가망 없어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 성령, 내 마음에 사랑이 아무리 없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것을 감사히 받으면 그래, 나는 정말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이 가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야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복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복 받을 자격을, 여덟 가지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복 받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인 줄을 알게 되고, 또 복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결국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나는 형편없으니 참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복 받은 사람들은 애통하게 애통하는 사람이다. 자.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왜? They shall be comforted. 와,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실제로 천국 갈 자격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애통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comfort 해주신다. 위로를 해준다. 그러니까 애통하지 마. 그러니까 네가 너는 너의 힘으로는 천국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 아니야. 괜찮아. 지금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앞으로 살면 돼. 그게 위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얘기는 여기 이제 크게 나옵니다. 뭐냐면 아 영이 가난한 자구나 나는 그런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며 영이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들의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러니까 영이 예수님처럼 부유해져야 천국을 간다가 아니야.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영이 부족하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해 주셨으니까 천국은 이미 누구의 것이 되었다? 우리들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아, 참 나는 언제나 정말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얘기다 하는 것을 두고 그것을 깨달았다. 왜 깨달았냐? 결국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내가 부족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을 수밖에 나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많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애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예요.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키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는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이 정도면 됐죠? 이게 아니다. 이거지. 완전히 거꾸로다. 그래서 왜 우리는 내 진심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을 받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복을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정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가난해서 남의 것을 훔치고 야 이제 나는 천국은 못 가겠구나 이런 많은 죄인들을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할 수 없기 때문에 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진리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더 깊은 깨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